보세요. 자, 플렉스. HTML에서 원래 이게 안 됐습니다. 딱 높이를 딱 잡아요. 그 다음에 이 녀석들을 이게 배치를 하는데 이 녀석들을 여기다가 정확하게 딱 가운데에다가 놓고 싶은 거죠. 얘가 높이가 크던 작던 그거 상관없이 가운데로 놓고 싶어 했는데 그게 안 돼요. 여태까지 다 미세 조정했거든요. 근데 플렉스로 이거를 딱 여기 요 부분을 한번 만드는 걸 보여드릴게요. 플렉스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저는 요거 이왕이면 또 보기 좋으면 좋은 거니까 148강에서 뭐야 이거 잠시만요. 필요 없는 거 다 끄고 왜 두 개가 열렸지? 자 이거는 이제 정답이었나? 아 그러네. 잠시만요. 이거 좀 고칠게요. 네. 됐다. 됐어요. 150강 카카오뱅크 상단바 구현. 딱딱 상단바만 구현할 겁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제가 여기다가 잠깐만요. 실제 사이트라고 해서 여기다 걸어놓고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저는 여기 그 전에 정답 여기서 네, 포크를 한 다음에 자 여러분 제가 콘 이런 거 다시 만드는 건 굳이 안 알려드려도 되죠. 이거는 넘어갈게요. 이거는 뭐 없애고 자 노멀라이즈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됐어요. 그 다음에 커스텀 그 다음에 여기에 거 날려요. 됐어.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포크를 누르고 맨 처음에 똑같아요. 이건 똑같습니다. 헤더, 탑바 이건 똑같아요. 그 다음에 div.con 똑같아요. 요거는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를 딱 해보면은 여기 우클릭해서 검사를 한번 해볼게요. 우클릭 검사해서 여기 보시면은 잘 보시면 여기 우클릭해서 이미지 주소 복사가 안 나와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클릭한 다음에 검사 누르셔야 돼요. 검사 누르시면은 이게 배경 이미지로 들어갔거든요. 얘가 클릭된 상태에서 여기 보면은 얘가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우클릭해서 요거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요거를 컨트롤 C, 컨트롤 W 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A 한 다음에 뭐 이제 클래스 이거는 탑바 안에 있는 로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IMD 탭에서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요 네 개가 있네요. 네 개. 요 네 개는 어떻게 하죠? 네. 네비점 탑바 안에 있는 뭐예요? 메뉴 박스 1 이렇게 해볼게요. 그 다음에 UL LI 네 개 A HRF는 샵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부터 플롯을 아예 안 쓸 거예요. 인라인 블록 같은 것도 안 씁니다. 올 플렉스로 할 거예요. 자. 그
그 다음에 네, 여러분이 맨 처음에 이거 보고서 또 더 어렵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a.btn go submit 페이지. 이게 뭐냐면은 무슨 뜻인지 알려드릴게요. 버튼은 버튼인데 go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제출, 서류 제출하기 고 간다. 서브미 페이지, 제출 페이지로 간다. 뭐 그런 겁니다. 근데 요것도 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아, 여러분 여기서 이거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요거 언제 요걸 붙이고 안 붙이고 하냐. 요것들이 다른 곳에서 재활용될 수 있으면 안 붙이는 게 좋고요. 요것들이 다른 곳에서 재활용된다 그러면 딱히 안... 죄송합니다. 이 녀석들이 탑바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러면 다 붙이는 게 좋고요. 딱히 얘는 저기다 쓸 수 있고 여기다 쓸 수 있고 그런 용도다. 좀 약간 범용적인 거다. 그러면은 안 붙여도 되는 거예요. 아니요. 자, 아무튼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저는 이제 이런 걸 하나 만들 거예요. 라이브러리 중에서 점 플렉스 디스플레이 플렉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플렉스가 그 다음에 이거 해야겠다. 자, 그 다음에 자 보더 레드 보더 이픽셀 솔리드 레드 그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보더 비지 레드도 할게요. 비지 레드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다. 자, 하나 더 만들어서 저는 그린 그 다음에 그린 말고 핑크. 네, 핑크. 요걸 하는 이유는 여러분한테 좀 잘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저는 한번 요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보시면은 탑바 밑에 있는 콤 밑에 있는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순서대로 BG 레드 보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 요거는 BG 블루가 맞겠죠? 맞나요? 아닌가? 뭐였지? 아, 그린네.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비지 핑크. 자, 요거를 잘 기억하세요. 지금 그 다음에 저는 요 콘한테 요거 할 거예요. 콘한테 비디 블랙을 할 거예요. 보더 블랙을 할 겁니다. 보더 블랙은 아직 없죠. 보더 이픽셀 솔리드 블랙 됐어요. 자, 이제 딱 보셨을 거예요. 이제 뭐야? 왜 안 되지? 뭐야? 됐어요. 자, 이제 아시겠죠? 콘 밑에 하나, 둘, 세 가지. 자, 기억하세요. 지금 개구리가 세 마리가 있는 거예요. 자, 개구리가 세 마리가 있는데, 자, 다시 한번. 첫 번째 개구리가 뭐예요? 로고. 두 번째 개구리가 뭐다? 메뉴 박스. 세 번째 개구리가 이거예요. 여기다가 연못, 이게 연못입니다. 연못에다가 플렉스를 주면은 개구리들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나오죠? 이렇게 옆으로 나오는 거 기억나시나요? 옆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네. 뭐, 그 플렉스 게임 해보셨으면 아셨을 거예요. 아마, 플렉스 컬럼이란 걸 하나 만들까요? 플렉스 컬럼이란 거. 이 클래스는 제가 어떤 법칙에 의해서 만드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자, 뭐였죠? 플렉스 디렉션이었나요? 디렉션 컬럼. 그러면은 이 개구리들이 어떻게 배열되죠? 이게 미아리로 배열되는 거 보이시죠? 근데 우리는 뭐 이렇게 이럴 필요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자, 뭐야? 기본적으로 개구리들이 어떻게 되냐면 개구리들이 이렇게 촥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모아져 있습니다. 마치 플롯 한 것처럼.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저는 요렇게 하나 할 거예요. div.flex.grow1 요게 뭐냐면은 요겁니다. 자, flex.grow1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grow가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개구리가 지금 몇 명 있죠? 개구리가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 할까요? 요거는
비지 핑크, 비지 핑크 할게요. 자, 보시면은 개구리가 네 마리가 있는데, 예, 그것만 기억하세요. 플렉스 그로 1을 하면은 얘는 너비를 최대한 넓어지는 모드예요. 기본적으로 모든 엘리먼트는 어떻게 되죠? 개구리들은 너비가 이렇게 착 감싸지는 모드거든요. 근데 얘한테 네, 이 두 번째 있는 개구리, 개구리가 총 네 마리인데 여기다 플렉스 그로 1을 주면은 얘가 냄새 먹는 하마처럼 나머지 염액을 다 빨아먹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밀어낼 만큼이 아니라 얘가 쓰고 남은, 그러니까 남은 염액을 얘가 다 빨아먹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얘가 비대해지면서 얘를 기준으로 양 옆으로 이렇게 몰아지죠.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요? 마음에 안 드는 거 하나. 자, 제가 높이를 이렇게 정했잖아요. 자, 보세요. 어딨어? 탑바 어딨어? 아, 안 정했죠? 죄송합니다. 네. 자, 헤더의 높이를 제가 정할 거예요. 높이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400픽셀. 자, 백그라운드 컬러 그, 몰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헤더의 높이를 제가 헤더가 아니라 탑바지? 죄송합니다. 탑바 됐어요. 자, 여기까지 보이시죠? 자, 그럼 제가 원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탑바가 늘어났으면은 탑바의 자식인 콘 보이시나요? 콘도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요렇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러분 이 동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셔야 될 거예요. 네. 자, 높이 100%, 네, 하이트 100%라고 해도 되고 저는 하이트 풀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하이트 풀이 뭐예요? 바로 높이 100%죠. 자, 이거를 잘 보세요. 자, 얘는 딱히 높이가 없어요. 얘는 높이가 없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주면 어떻게 될까요? 얘 높이가 뭐에 맞춰져요? 부모한테 맞춰진다는 거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되게 놀라운 사실인데 지금 개구리들의 높이를 여러분이 정한 적이 있나요? 개구리들의 높이를 한 적이 없죠. 기본적으로 네, 되게 중요해요. 개구리들은요, 개구리들은 높이가 이거 배우셨을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개구리가 네 마리가 있는데 여기다가 얼라인 아이템스 기억나시나요? 저스티파이 컨텐츠가 뭐예요? 수평 정렬이었으면 얼라인 아이템스는 수직 정렬이었죠. 이 상태에서 센터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가운데로 촥 모여요. 보이시나요? 얘네들이 엄청나게 커졌던 게 어떻게 돼요? 가운데로 촥 모이죠. 근데 기본값은 뭐냐? 기본값은 얼라인 아이템 센터를 안 하면 기본적으로 스트레치예요. 스트레치가 뭐죠? 스펠링 맞게 써놨나 모르겠네. 잠깐만요. 스트레치. 뻗기죠. 스트레치. 기본적으로 개구리들은 이 부모가 이 머리랑 다리를 잡고 그냥 쫙 늘려버립니다. 이해되실까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여기까지 좋아요. 자, 그 다음 잘 보세요. 또 어려워요. 여기서. 이거 영상을 이렇게 찍으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 여기까지를 1차로 놓고. 네. 여기까지를 1차로 놓고. 잠깐만요. 네. 포크.